양면램이니까 빠지지, 어? 빠지잖아. 뭐야, 이거? 존스보 아니야. 리드쿨 아니야. 에버쿨 아니야. 라이트컴 아니야. 어? 와우. 강해 보인다. 오. 이건데? 지갑씨? 이거. 아니, 램이 아니라 방열판. 아니, 진짜. 이번엔 진짜 마지막. 찐막. 그래서? 샀습니다. 먼저 박스 디자인을 살펴보죠. 뒷면에 있는 스펙을 보면 6년 AS라고 써있는데 램 방열판이 뭐 AS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쪽에 써있는 설명을 보면 DDR2 and DDR3 램이라고 써있어요. 이 녀석은 최신 제품이 아니라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때 당시는 DDR2, DDR3 램을 많이 사용했죠. DDR2 하니까 옛날에 파코즈에서 AMD 팔레룸으로 DDR800 클럭 넣었다고 자랑 게시물 올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DDR4가 저가는 해라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열어보면 오호호호 그래 이게 핏자루구나. 먼저 본체 디자인을 살펴보죠. 안쪽을 보면 미리 서멀패드가 붙여져 있는 것 같고 나사 3개로 이렇게 조여주는 방식이고 자세한 건 이따가 장착을 하면서 보고 안에 있는 설명서부터 봐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장착을 하라 써있네요. 나머지 하나도 개봉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빗자루가 나란히 나왔네요. 그렇다면 아틱에서 나온 빗자루 램 방열판 과연 상남자 방열판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지 사용을 해보죠. 테스트는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이론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실전 테스트. 먼저 이론적 테스트는 인케이스에 이렇게 램을 부착해서 3200클럭 CL14 XMP만 먹인 상태에서 TN5 최대 온도를 먼저 비교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실전 테스트. 1.6V에 4600클럭을 성공했던 16기가 2개 32기가 램이 과연 빗자루 램 방열판으로 교체를 해서도 통과를 하는지 봐야겠죠. 아무리 인케이스 상태에서 온도가 낮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4600클럭을 이걸로 바꿨을 때 실패한다면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거든요. 먼저 인케이스 XMP만 먹인 이론 테스트를 먼저 시작하죠. 먼저 바이오스 한번 초기화 해주고 XMP만 불러와보죠. F10 누르고 엔터. TN5 런. TN5 20회 돌렸을 때 램 온도가 과연 최대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죠. 실내 온도 27도의 환경에서 램 최대 온도 46도, 45도가 나왔네요. 전면에 3열 스냉 쿨러가 달려있고 램 쪽에 팬을 따로 달지 않으니까 역시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빗자루 램 방열판으로 교체를 해봐야겠죠. 아마도 온도는 상남자 방열판이 기본 상태에서는 좀 더 낮지 않을까 싶은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방열판 세계관 최강자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다나와 이미지로 보기에는 이 녀석의 포스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상남자 방열판 쪽이 포스가 더 좋아요. 먼저 상남자 방열판 두 개를 분리를 먼저 해주고 방열판을 떼어내면 방열판 분해는 뭐 어차피 서멀패드니까 그냥 바로 빠지네요. 과연 빗자루 램 방열판은 어떨지. 먼저 이쪽에 있는 나사 세 개를 빼주고 열어보면 안쪽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붙어있는 건 서멀 패드. 아, 설명서를 보니까 겉에 포장되어 있던 플라스틱 틀을 가이드로 사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서가 시키는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서멀 패드 비닐을 벗겨서 램의 짧은 쪽이 오른쪽에 오게 만들고 끝까지 붙여야 되는데 어? 안 들어갔는데?
플라스틱 틀은 설명서대로 하려니까 아무래도 DDR2나 DDR3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명서라 DDR4는 여기가 튀어나와가지고 플라스틱 틀에는 할 수가 없네요. 뭐 어차피 중간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끝까지 올려서 요 정도면 되겠지. 비닐을 벗겨서 여기 위에 잘 덮어주면 칩을 끝까지 못 덮는 것 같은데. 일단 나사를 조여보면 일단은 제가 부착한 건 양면 램이니까 빠지지... 어? 빠지잖아. 뭐야 이거. 어허? 나사 꽉 조였는데. 아니 양면 램도 헐거우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지. 하지만 저는 다행히도 상남자 방열판 살 때 같이 들어있던 약간 두꺼운 써멀패드가 4개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거 그냥 멋모르고 샀다가는 맞지 않아가지고 난감하겠네. 다시 열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써멀패드가 너무나 얇은 것 같아요. 아마도 DDR2, DDR3 시절의 그 램 두께를 감안해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얇은가 봐요. DDR4는 고려를 안 했구나. 그렇다면 이 써멀패드가 좀 더 두꺼우니까 테이프관이니까 그냥 떼어지네요. 반대쪽도 떼어내서 거의 딱 맞는데? 자르는 거 없이 그냥 붙여도 되겠네요. 비닐 벗기고 반대쪽도 벗기고 최대한 중간에 맞춰서 고정해주고 위를 덮어주면 예상하기로는 싱글램만 안되고 양면램은 될 줄 알았는데 디디알폰은 양면램도 기본 서멀로는 고정이 안되네요. 제발 이번에 안 빠지겠지? 그렇지. 역시 제가 이걸 다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서멀패드가 있으니까 다 구매를 한 거죠. 일단 완성된 거를 천천히 살펴보죠. 아래쪽을 보면 칩과 써멀패드가 완벽하게 붙어있죠. 마지막으로 겉에 붙어있던 비닐까지 떼줘야 조금 더 방열에 도움이 되겠죠. 좋아, 완벽하게 양쪽 다 이렇게 써멀패드가 고정이 되고 빗자루 감성. 상남자 방열판이랑 비교하면 빗자루가 높이가 더 높아요. 두께를 비교해보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상남자 쪽이 히트파이프가 있으니까 조금 더 믿음직하고요. 저는 뭐 결과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하진 않아요. 어차피 제가 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와우, 장착을 하고 나니까 뭔가 컴퓨터 안에 기둥이 하나 생긴 그런 기분?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이런 무식한 감성. 좋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속마음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성공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 그 기운을 받아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운을 얻어가죠. 이렇게 또 여러와 같은 성원을 이렇게 해주실 줄이야. 가슴이 또 웅장해지네요. 여러분의 댓글로 인해 저는 더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조건으로 DM5 런! 오! 잠깐 사이에 20분이 지났고 실내 온도 27도 동일하고 온도를 보면 아까 전에는 46, 45였거든요. 와, 무려 1도가 떨어진 45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은 1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위에서 10% 올라가긴 쉬운데 상위에서 1% 올리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로써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 어? 46도 됐네. 뭐 아까 전에는 45도였으니까 45도로 합시다. 아무튼 아니야 여러분,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도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실전에서 제가 들어갔던 4600클럭을 버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실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오, 역시 제 예상대로 장착을 해놓으니까 간섭 일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장착이 됐는데 근데 높이를 보니까 와, 이거 상남자 램 방열판보다 높이가 더 높으니까 무슨 메인보드에 빌딩이 하나 세워졌는데? 얼싸이 램쿨러 달고 싶은데 이거 되려나? 와, 이거 이 중간이 닿아서
액자로 방열판이 너무 높아서 장착이 안 돼요. 방열판도 장착이 안 되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램 방열판? 뭐 142mm펜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위에 덮어서 해주면 되죠. 물론 램 쿨러를 두 개 샀지만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제일 중요했던 램길에 간섭이 일어나지만 않는 것만 해도 거의 80%의 성공이라고 전 보거든요. 남은 거는 4600을 통과하느냐인데 이렇게 만들면 CPU 5기가 램클럭 4600 세팅이 된 거죠. 여기서 F10 누르고 엔터. 실내온도 동일하고 쿨링 상태도 동일하게 직각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내가 예측한 대로만 되면 이미 스토리라는 비디오처럼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야 재미있는 인생이겠죠. 아 재밌는 인생 이젠 좀 그만 재밌으면